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이주환 연구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분의 지혜를 또 이렇게 저희가 그냥 공으로 먹어도 될지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공은 아니고요. 조금 더 소정의 출연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소정이라뇨. 저희 상당히 많이 출연. 자, 일단 우리 이주환 연구위원님. 뭐 중국이 뭐 많이 반도체 굴기 하는데 사실은 그 많이 꺾였잖아요, 사실. 네, 그렇게 막 걱정할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쭉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얘기가 다시 뭔가 거론할 만큼 뭐 변화가 좀 생겼습니까? 이게 사실은 밖으로 드러나는 뉴스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현재 직접 탄마을 갔던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같이 그냥 한국에서 있는 분들은 중국에서 그런 걸 굳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굳이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 괜히 뭐 소란스럽게 했다가 작년에 푸젠제너 했던 것처럼 반도체 장비라든가 소프트웨어 같은 화해했던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제재를 해버리면 사실은 굉장히 차질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굳이 그런 걸 드러내놓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유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는 중국 쪽의 반도체 장비가 얼마나 많이 출하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정확한 수치를 분리하기가 어려운 게 중국의 다국적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삼성 하이닉스도 있고 TSMC, UMC도 다 들어가 있고요. 마이크론도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이닉스도 있어요? 하이닉스 있죠. 하이닉스 꽤 큰 공장이었어요. 중국에요? 네. 거기 몇 년 전에 벌써 월 30만 장 규모였으니까 지금 상당한 규모일 것 같고 중국에서는 왜 만들어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사실 인건비가 그렇게 막 큰 업종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중국에서 만드는 원가가 싼 것 같고 그것도 있지만 대부분 어차피 중국으로 수출할 거잖아요. 아, 중국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자 옆에다 공장을 짓는 것이 물류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한 그곳의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유치하기 위해서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전기나 수도 같은 것들 굉장히 저가로 주기도 하고 부지를 장기 공짜로 뭐 무상으로 임대해 주기도 하니까 한국에서는 펩 하나 지으려면은 사실은 수도권 짓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제약들도 많이 있고 환경 이슈도 있고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한데 중국 같은 경우는 투자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그렇죠. 하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그곳에 팔아야 될 거라면 중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니까 최근에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도 그래서 많이 중국 쪽 공장들을 확대하잖아요. 유럽 기업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명히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인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반도체 장비가 출하하고 있는 금액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게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에서 증설, 신설하는 쪽의 물량이고 어떤 게 중국 자체 로컬 기업들한테 들어가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뭐 납품한 기업이 하나하나 물어보기 전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통계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분리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2016년 이전하고 2017년, 18년, 19년 비교를 해보면 최근 3년간은 월등히 금액이 증가, 폭증했다. 폭증했는데 그런 게 폭증한 게 다 그럼 다국적 기업들일까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어려운데 굳이 중국의 물량을 늘리는 게 유리할 이유는 없거든요.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기업이면 직접 미국으로 가면 제재가 없는데 중국에서 수출하면 여러 가지 어쨌든 제약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물론 삼성 하이닉스도 설비 투자를 중국 쪽에 꽤 꾸준히 하긴 했지만 굉장히 자국 기업 보다 중국 쪽 사이트에 있는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는 기업은 딱히 기사에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년에 하는 수준 정도 유지한다고 보면 급증한 것의 이면에는 상당 부분은 중국 로컬 기업에서 투자한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강하다. 있는 거고, 그렇게 추론하는 거고 이제 사실은 그 다음에 간간이 올해 뭐 몇 나노 양산한다라고 그 CEO들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것들 들어보면. 낸드는 이미 6사나노 상용화는 성공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윗단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디램 같은 경우는 지금 19나노까지는 양산이 가능한 것으로 일단 저희 보고 있고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19나노. 지금 하이닉스가 올해 보면은 3세대 10나노를 양산했다고 해서 1Z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는데 지금 업계에서는 그게 한 13, 14나노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올해 양산에 하이닉스가 들어간 게. 근데 중국에서 19나노 양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물론 얼마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 경영진의 발표에 의하면 격차가 아직 분명히 있긴 하지만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가 그러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19나 뭐 20나노 이 정도는 언제쯤 했습니까? 10으로 시작하는 대로 진입한 게 벌써 몇 년 됐죠. 저희들은 3~4년 이상 됐죠.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약간 허수들이 있는 게 네.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인 게 몇 나노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뭐 물량이 얼마냐가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 1000장 중에서 10나노짜리를 한 장을 하는 거면 의미가 없거든요. 1000장 중에 한 3~400장은 10나노로 가야 본격적으로 양산에 이제 세대가 교체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뭐 물량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양산에 성공했다라고만 모든 게 발표를 하니까 이게 정말 매출과 실제로 생산한 프로덕트 중에 얼마만큼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는지는 베일에 가려 있는 거고요. 네.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건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중국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양산 물량 중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 건지는 알 수 없고요. 네. 어쨌든 그 정도 기술을 확보했다 정도만 저희가 시그널로 받아보드리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나오는 디램 낸드 물량 자체가 월 생산량 자체가 아직까지 미미한 것으로 중국 발표 자체가 그래요. 뭐 월 2만 장, 3만 장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뭐 거의 다 합치면 월 100만 장 이렇게 되거든요. 디램 낸드 합치면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비교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물량으로 보면. 네. 근데 어쨌든 생각보다는 계속 설비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고 기술 격차도 조금씩이지만 축소되고 있다. 이 정도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뭐 동네 무슨 저 뭐 그 공장을 이제 비하는 게 아니라 빵 공장처럼 그냥 한 100평 정도 되는 데다 이렇게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규모로 당연히 지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반도체 공장 지을 때는 막 뉴스도 나오고 그렇듯이 중국도 어쨌든 반도체 공장을 적어도 지을 때는 몇 조 원씩 막 투자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기업이 어디다 짓는지는 모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건 다 아는데 네. 건물 부지하고 공장은 뭐 예를 들어 10만 장, 15만 장 규모로 이미 지어놓거든요. 처음에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 네. 그중에 그러면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장비가 몇 장 분량만큼 셋업이 돼 있느냐인데 그거는 뭐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간접적으로밖에 유추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근데 네네. 간접적으로 어쨌든 그 중국에 출하되고 있는 전 세계 반도체 설비 투자의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그것을 보면은 분명히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주환 위원이 사실은 이제 그 증권회사 애널리스트가 아니면서도 이제 업계에 굉장히 유명해진 이유가 2년 전부터 이제 반도체 이거 픽아웃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디스플레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디스플레이를 봐라. 기술력의 격차는 아직도 몇 년 나지만 마켓 시어가 어떻게 됐냐? 중국 업체가 마켓 시어 다 따라왔고 더 이제 더 이제 세대를 앞서가는 상황까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10.5세대를 먼저 갔어요. 그럼 이제 반도체는 과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술력의 격차를 과연 어느 정도 따라오는 순간 중국이 자본과 시장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MS 그러니까 마켓 셰어상 굉장히 괄목할 만한 정도의 위상을 갖추게 될까 이게 우리의 걱정인과 동시에 사실 투자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반도체 공정이 사실은 그 중요한 게 수율이잖아요. 네. 지금 어쨌든 장비는 돈이 있으면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 유틸리티를 갖출 수 있는데 예. 문제는 거기에 인풋 아웃풋 때는 웨이퍼 양이 중요한 거고 뭐 얼마나 많이 돈을 넣으면 뭐 웨이퍼를 많이 투입할 수 있겠지만 살아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수율이 중요한 건데 이제 이 수율 부분은 뭐 반도체 엔지니어분들이나 라인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 다 알겠지만 이게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수율이 뭐 5%밖에 안 되는데 네. 이 5%라는 것들이 모든 공정이 다 문제가 있어서 5%일 수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한두 개 공정에 문제가 네. 있어서 5%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 얘기는 한두 공정 문제가 되는 것만 해결하면 5%가 바로 60%가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율이라는 것들이 뭐 한 걸음 마라톤 하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수준은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생산 캐파 자체도 얼마 안 되는데 어느 순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순식간에 램프업이 가능하다라는 네. 게 반도체 네. 특성이다 보니까 이게 예측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수준에서 1년 후하고 2년 후가 얼만큼 점프할 수 있을 것인지는 순전히 엔지니어들의 역량에 달려 있는 거다 보니까 네. 굉장히 사람이 중요한 부분이 돼버려요. 그쪽이 돼버리면. 근데 그거는 사실은 같은 회사에 있어도 예측이 힘들어요. 이번 라트가 갑자기 성공해서 다 살아나올 수도 있고 여전히 계속 페일이 날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뭐 시간에 따라 비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퀀텀 점프가 가능한 거죠. 반도체 공정 수율이라는 것들이 아마 디스플레이도 비슷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간이나 시점에 대한 예측은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여튼 뭐 우리는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네. 미미한 건 맞아요. 근데 예. 이게 그럼 이 속도대로 꾸준히 한 10년까지는 그냥 갈 거냐? 무시해도 되는 건지 그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팍 뛰어오를지 그 가능성이 다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중국의 반도체 굴기. 근데 중국이 지금 우리한테 약간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입니까? 뭐 리커창 총리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뭐 시찰하면서 분위기를 약간 뭐 좋게 가려고 하는. 미국이 중국을 이제 압박하니까 오히려 중국은 삼성이나 이런 데한테 손을 좀 내미는 듯한.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눴지만 돈은 있는데 사실은 인적 자원의 문제가 지금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중국 같은 경우에서. 네. 근데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한국도 반도체도 처음엔 다 제휴를 통해서 컸잖아요. 초창기에는 그렇죠. 주로 일본 기업들하고 제휴를 통해서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대만이나 미국 업체들 그다음에 일본의 이전의 출신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현재 기업 대 기업의 합작 형태로 이제 그것을 추진해 오던 건데 미국이 이제 그런 쪽에 압력을 계속 넣다 보니까 합작에 느슨해지거나 합작 이제 파기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네. 대만이나 범 미국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아쉬운 게 이제 인력인데 특히 이제 엔지니어 인력, 연구개발 네. 인력인데 이 부분에 이제 기대할 수가 없게 되니까 한국 쪽에 이제 어떤 협력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우리로 그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노하우를 전수받거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찾고자 하는 것 같고 근데 뭐 삼성 입장에서 호락호락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잠재적인 경쟁자 될 수 있는 애를 굳이 도와줘가지고 키워줄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네. 아마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서로 어떤 크리티컬한 부분을 양보하지 않는 선에서야 이제 협력을 할 것 같지만 적극적일 이유는 없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미국 눈치 좀 봐야 되겠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네. 그거 가지고 또 이슈를 삼으면 우리도 또 피곤해지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삼성이 뭐 시스템 반도체 한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고 미국에서도 뭐 선언하고 그랬으니까 중국이 D램이나 낸드 특히 지금 낸드 많이 따라왔다고 하니까 그럼 D램 쪽에서도 괄목할 만한 왜냐하면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의 문제 아니냐. 그잖아요. 자본도 있고. 그런데 이제 삼성이 밀려서 그런 건지 뭐 아니면 전략적으로 포지션을 하는 건지 이제 미국이 이제 주도권을 갖고 있는 비메모리 시스템 쪽으로 이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역학 관계가 좀 묘하게 지금 맞물리는 거 아니냐. 중국이 일본 아 이제 미국이 중국을 때렸어. 네. 그래서 삼성이 좀 숨을 쉬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안 때렸으면 벌써 많이 따라왔을 거라고 프렌지나라든지 뭐 칭하 유니그룹 이런 데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이제 막아줬는데 뭐 의도를 한국 도와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네. 삼성은 미국의 인텔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약간 이게 삼국 관계가 좀 묘한 분위기가 잡히잖아 이게 미국 입장에서 조금. 네, 불쾌할 수도 있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중국이라는 굉장히 좀 강력해 보이는 타겟가 있었는데 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풍선 효과 아닌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한국은 뭐 어차피 메모리는 니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인정해 주는 분위기였는데 네. 비메모리까지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이제 삼성이 나오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만 견제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이 또 얘가 또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뭐 액션이 있는 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이 삼성 같은 경우도 뭐 메모리는 우리 거라고 사실은 알게 모르게 대내외적으로 어쨌든 우리 땅 뭐 이런 식의 어떤 영토 분리가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인텔이 갑자기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옵텐 메모리 발표하고 하면서 아. 우리도 메모리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야라고 하니까 어떻게 거꾸로 보면 삼성 입장에서는 또 전혀 생각지 않았던 미국이 뭐 메모리에 대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건 있었 대만과 했지만 미국은 쟤는 비메모리 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와 니네들은 서로 다른 영역에 각자 짱을 하자 뭐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이제 그 경계가 점차 희미해져가고 이제 상대방의 영토로 들어가는 것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이제 일본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한물 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도시바라는 그래서 랜드 쪽에서 강자가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르네사스라는 비메모리 업체가 또 탑텐 안에 들어갈 만한 기업이 하나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일본도 굉장히 반도체에서 강자로서 한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라는 기업도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또 탁 튀어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는 항상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만은 또 파운더리 위주로 이제 거의 가긴 했었죠. 네. 근데 또 비메모리 업체들은 있단 말이에요. 몇 개 커다란 팹리스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은 있고 같은 나라에 공장은 있고 세계 1위의 공장은 있고 그다음에 팻니스 강자가 몇 개가 있다 보면 뭐 언제든지 이거는 하나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국가적 이해관계가 좀 첨예하게 갈리게 되면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 대만도 결국에는 굉장히 큰 라이벌 하나로 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남아있는 거라서 결국에는 미국과 한국과 중국과 대만, 일본 다섯 나라가 여전히 반도체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지까지의 나름대로의 분리구조 나는 파운드리, 나는 메모리, 나는 비메모리 이렇게 돼 있던 것 특히 나는 메모리 중에서도 낸드만 네. 이렇게 돼 있던 구조 자체가 앞으로는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아, 질서가 깨지는 거네 그렇죠 기존의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라이벌 구도에 그려지는 것들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얘와 얘는 나하고 다른 쪽에 그려져야 되는 뭐 포지셔닝이었었던 것들이 이제는 막 섞여버리는 거고 그럼 과연 나의 진정한 라이벌 내가 신경 써야 될 애가 누구일까라는 것 자체도 이제는 과거에 명확했었는데 네. 이제는 그게 전부 다 불투명해져 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경쟁자 될 수 있고 나의 고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라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전에는 이제 치킨 게임 하면 저희들이 같은 업종 내에서 치킨 게임을 주로 많이 생각했잖아요 주로 D램 쪽이 가장 많이 발생을 했었고 네. 그래서 D램을 만드는 애들끼리에서 한 서너 개 남은 거고 낸드도 마찬가지로 해서 한 네다섯 개 남은 거였는데 네. 이제는 낸드 하는 애가 D램도 하고 메모리 하는 애가 비메모리 하고 CPU 만드는 애가 메모리를 하는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그럼 어느 순간에는 파운드리 하던 애들이 직접 칩을 안 만들까? 그렇죠. 왜냐하면 바로 옆에 친한 애가 설계 능력이 뛰어난 애가 있는데 네. 공장만 해야 먹기 힘들고 직접 다 칩을 만드는 분위기로 가버리면 심지어는 비메모리 업체들이 팹을 갖기 시작하겠다는 거잖아요. 메모리 하겠다는 얘기는. 그럼 팹을 갖게 되면 파운드리의 의존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 상대적으로. 네. 그러다 보면 대만은 그러면 언제까지나 파운드리만 해서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게 지속가능한 경영 전략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우리도 직접 칩 설계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다섯 나라에서 분명히 어쨌든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강자들은 살아남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시기가 무슨 뭐 1, 2년 이렇게 짧은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이런 변화가 이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시간이 필요한 거고 뭐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강자가 그냥 막 진짜 뭐 이합투구 할 정도의 점유율이 높아지려면 꽤 시간이 걸려요. 아무리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꽤라는 건 한 5년은 괜찮은 거죠? 제 생각에는 5년 이내에는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근데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끊임없는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위기감은 계속 증폭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게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각 국가의 대표적인 반도체 하나씩 걔는 설계부터 생산 메모리와 비메모리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하나씩 살아남게 되어서 이제 치킨게임과 어쨌든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 경쟁이 새로운 구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 중국도 결국엔 하나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하나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두 개가 그대로 존속하면 좋긴 한데 네. 지금 말씀드렸던 변화의 핵심이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장벽이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네. 그중에 하나의 기술만 갖고 있어서는 생존이 힘든 그런 거죠. 미래 상황이. 그렇다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도 비메모리를 어쨌든 꾸준히 해오고 있었고 향후 10년 동안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CEO가 강력한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반면에 네. 하인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중장기 전략 발표함에 있어서 비메모리에 대한 언급들이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올해도 120조 원의 용인에 있는 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 협약안을 발표를 했지만 거기도 네. 뜯어보면 비메모리 얘기는 여전히 없었고요. 메모리 위주였던 것으로 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니스 같은 경우 사실은 그런 큰 변화가 됐을 때 나중에 시작해가지고 따라가기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아직은 늦지 않잖아요. 지금 다 초입 단계에서 맛만 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네. 아직은 뭐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어렵진 않아요. 거의 다 인프라는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 눈치 보고 있다 3, 4년 뒤에 이제 해볼까라고 하면은 조금 실기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은 조금 근데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사실은 좀 계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이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는데 인텔 진영 그러니까 인텔로 대표되는 비메모리의 선두권이 메모리를 하는 거 그게 옵테인인 뭐든 간에 메모리로 진출하는 게 그 회사의 어떤 부가가치나 시장성이라는 측면에서 유리한 건지 가능성이라는 측면도 그렇고 삼성 같은 메모리를 하는 데가 비메모리 쪽으로 가는 게 시장 역학관계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야 워낙 인텔이 압도적인 일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CPU를 공급을 해야지 D램이 따라 들어간다며.
그러면 CPU 줄 때 뭐 예를 들면 서버 뭐 이런 데 많이 쓰는 뭐 어?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다 뭐 아마존 이런 데서 대량 구매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야 니네 있잖아. 이 CPU 받으려면 우리가 만드는 옵테인 이거 좀 사는 게 어떻겠니? 이러면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삼성이 야 니네 D램 이거 받으려면 우리가 만드는 뭐 비메모리 이거 좀 사주면 이건 뭐 아닌 것 같고 어떠냐 이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역학관계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 메모리 업체가 비메모리 하는 것과 비메모리 업체 메모리 하는 것과 그러니까. 어떤 게 좀 더 완성도를 빨리 줄 수 있을까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술적인 면은 제가 사실은 리포트를 이미 쓰면서 살펴봤었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결론은 근소하게 비메모리 업체가 메모리를 하는 것들이 좀 더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었고 그다음에 지금의 역학관계로 봤을 때 작년과 올해 반도체 시장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답은 나올 것 같아요. 좀 최근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서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수요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 급등의 원인도 있었고 기업들 실적도 많이 좋아진 측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한편에서는. 근데 그러다 갑자기 꺾이기 시작했던 이유가 인텔의 차세대 칩이 양산이 늦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한 측면도 일부는 있어요. 그 얘기는 어쨌든 D램이라는 수요는 어쨌든 AP가 됐든 CPU가 됐든 비메모리 쪽에 종속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일정 부분.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거꾸로 그러면 메모리가 앞서 나간다고 해서 그게 팔릴 것이냐. 메모리만을 팔아야 되는 수요는 사실은 뭐 있기는 분명히 있지만 그냥 제한적이죠. 우리 대부분 PC를 교체하면서 메모리 업그레이드를 하지 기존 PC에서 메모리만 업그레이드하는 수요가 얼마나 되겠어요. 조금 기다렸다가 아예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시장적으로도 약간 종속된 측면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답변이 뭐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잘하는 애는 잘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기존의 비메모리한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들이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좀 더 순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좀 더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제 삼성이 예를 들어 비메모리 그다음에 시스템 이런 걸 해요. 우리나라 뭐 중소 중견기업 업체들 가운데 이거를 같이 준비할 만한 회사들이 많이 좀 있습니까? 비메모리 쪽. 네. 우리나라도 팹리스 기업들이 있기는 꽤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규모가 좀 굉장히 작은 업체들이 많긴 한데. 네. 이제 사실은 그들의 설계 능력을 제가 사실을 잘 모르잖아요. 기업 단위로 봤을 때 삼성 자체가 갖고 있는 설계 인력들이 분명히 또 있을 거고요. 네. 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내가 파트너로 할 만큼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될지가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굳이 삼성전자가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는 거로 봐서는 그다지 삼성의 큰 보탬이 될 만한 역량을 가진 업체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쪽에는. 네. 인텔에다가 뭐 납품하거나 이런 회사들 안 보여요? 우리나라 저 부품 뭐 장비 부품 쪽은 사실은 뭐 비메모리가 아니라 그건 아예 이제 그냥 협력사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건 이제 다른 얘기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비메모리라고 했을 때는 공정 실제로 생산하는 것과 이제 설계 능력인데 그 중에서 사실은 대부분의 공정 생산은 파운드리 이용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설계 능력이거든요. 비메모리 업체들의 경쟁력이라는 것들은. 근데 그렇게 볼 때 삼성전자가 오히려 외국의 작은 업체들 실력 있는 IP 갖고 있는 애들을 M&A를 최근에 많이 했어요. 저희들이 생산 능력 있는 대규모 업체를 그 M&A 한 것들이 없어서 우리들이 그리 신문에 크게 나지 않았지만 나긴 분명히 나요. 보면은 규모가 그렇게 그 하만가치 엄청난 규모가 아니지만은 미국의 유럽의 비메모리 업체들 최근에 굉장히 많이 M&A를 했어요. 얘네들은 대부분 규모가 이렇게 크지 않은 이유는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아니라 설계만 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회사를 완전히 인수할 수 있는 규모들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파트너가 그럴 만한 역량의 파트너가 좋은 우수한 후보자가 있었으면 먼저 국내에서 했을 텐데 그런 소식은 없었죠. 대부분 다 외국 쪽에서 파트너들 물색하고 M&A를 했다는 얘기는 국내 비메모리 그 중소업체들의 역량을 아직까지도 삼성 눈높이에 봤을 때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또 모처럼 또 나오셨으니까 뭐 우리 또 청취자분들의 질문이 좀 몇 개 있어서 간단한 거 한두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LPDDR5라는 게 있습니까? LPDDR5가 막 무슨 메모리 뭐 이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DDR5라는 거는 DDR 1, 2, 3, 5 나서 이제 계속 세대가 바뀌어지는 거고요. 네네네.
그 숫자 하나씩 붙을수록 대부분의 큰 변화는 속도가 빨라지는 게 가장 큰 핵심인 거고 네. 그다음에 LP라는 건 아마 로우 파워를 그냥 줄인 걸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소모가 더 저전력이면서 속도가 빨라졌다는 의미인 거고 네. 현재까지는 DDR4가 아직까지는 이제 메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네. 그래서 5라는 것들이 양산에 들어가긴 했죠. 지금 국내 업체들이. 그래서 아직까지 물량은 4가 대부분이긴 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5가 되면 전력 소모도 적어지면서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당연히 이제 그러면서 세대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격 차가 크지 않다. 그럼 누구든지 다 새 제품을 사겠죠. 그렇겠죠. 더 빠르고 전력 소모도 적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기술력인 거야. 만약에 중국은 아직 DDR3밖에 못 만드는데 우리는 5를 만들 수 있다라면 그게 기술 격차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네. 이제 아까 우리 김동완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것과 시장 점유율은 항상 문제다. 같이 가지는 않는 이유가 그렇죠. 아직 DDR3만 갖고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가전 제품, 모바일 제품들이 수없이 많아요. 특히 중국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탑 클래스의 플래그십들이 아니라 중저가품이 네. 메인이 미는 제품들이잖아요. 그렇죠. 모바일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그렇다 보면은 거기에 최고가의 메모리에 들 이유는 없어요. 그럼 원가가 안 나오거든요, 어차피. 그러면은 속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전력 소모가 좀 크더라도 부피가 좀 크더라도 써도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아마 중국은 타겟팅이 일단 그쪽부터 할 거예요. 이게 어떤 수출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무역 적자를 반도체에서 보고 있으니 국산화를 하겠다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중국의 메인 프로덕트의 상당 부분은 아직까지도 중저가 어떤 급에 있는 반도체는 충분히 어떤 탑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중국이 우선적으로 생산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시장 점유율이 이제 넘어 먹어오는 거죠.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시장 격차가 3년, 5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는 사이에 시장 점유율 중국 계속 높아질 거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설명이 이거죠. 그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 예를 들면 LP 뭐 DDR5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장 최신 제품들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삼성 하이닉스도 중국의 공장에서는 약간 좀 세대가 지난 것들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 인허가도 안 날 거예요. 정부가 LCD 같은 경우도 중국에 공장 짓는데 우리 산자부의 인허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술이 이전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 중국으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정보 차원에서 하는 네네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가장 최신 제품 최첨단은 한국에서 평택과 이천에서 생산하고 있고 중국 공장에서는 조금 세대가 떨어진 것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팔리는 애들이지만 세대 물량은 많지만 그러니까 단가도 좀 싸죠. 아 그렇습니까? 예, 거기 나가 있는 우리 한국 기술진에 대한 중국의 이 작업도 상당할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은 유혹이 있을 거고요. 굉장히 유혹이 있을 거라고. 심지어는 중국의 우리 공장 뭐 그때도 있긴 했지만 한국에 있는 엔지니어한테 직접 접촉해가지고 스카우트도 많이 해요. 네? 연봉 3배 제한하면서 뭐 네. 집 주겠다 차 주겠다 이렇게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네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도 엔지니어를 한 명 영입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괜히 눈에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엔지니어만큼 파급 효과는 없지만 그 라인에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 일하는 분들은 중국에 있는 분들일 거거든요. 몇몇 엔지니어 기술자를 제외하면.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뭐 사실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난리지를 갖고 있진 않지만 직접 생산을 하고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조금만 공부를 하면 레시피 구조를 다 할 수 있어요. 자기들 직접 기계를 돌리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정보들이 쌓이고 있고 5년, 10년 하다 보면 뭐든지 한 분야에 오래 있으면 베테랑이 되거든요. 그럼 알게 모르게 공정에 대한 노하우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인력들이 자연스럽게 뭐 통제도 안 돼요. 거기 있다 뭐 중국 로컬 기업에 더 돈 많이 줄게 하면 분명 갈 거고 그러면 중국 그 인력들은 그렇죠. 중국 자체 인력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쨌든 생산 노하우나 기술은 이전이 될 수밖에 없어서 네. 중국의 공장을 짓는 순간 일정 부분은 그거는 이제 인정해야 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최첨단 제품들은 네, 국내에서 네. 하는 거죠. 옛날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그런 효과들 자연스럽게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중국도 우리 그렇게 해온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도 사실은 일본으로부터 전수를 받을 그러니까, 때 우리가 어떤 뭐라 우리 연수의 목적으로 많이 일본에 가서 오면서 우리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사진 찍거나 하지는 못하죠. 당연히 일본에서 네, 너는 요 부분 기억해. 테니까. 난 요 부분 기억할게. 네, 자기가 해가지고 심지어는 공장 셋업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만큼의 거리를 뛰는 것이 적합한가까지 알기 위해서 걸음 연습을 해서 내 한 걸음 몇 센치인가를 해놓고 걸음을 계속 기억해오는 외워오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몇 걸음 정도 폭 몇 걸음 길이 몇 걸음 공장했다 그럼 우리는 잘 모르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똑같이 카피라도 지으면 일단 될 거다. 이 정도로 사실은 우리도 사실은 일본어부터 기술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들을 눈물겨운 노력들이 있었다고 선배님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가 이만큼 성장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뮤추얼 지역에 있는 게 장비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작년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중국으로 어차피 미국과 한국에 있는 장비가 같다는 얘기는 네. 셋업되는 데 최소한 6개월이 걸리고 네. 그러면 본사에 있는 엔지니어가 6개월을 상주한다는 얘기다. 네. 그러면 그동안에 다 빼먹는다. 어쨌든 얘네들이 알고 있는 타사에서 알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와 그런 것들은 이쪽으로 공유될 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 현대 셋업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 업체들이 물어보는데 안 가르쳐주겠습니까? 그렇지. 그다음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딱히 아쉬울 것도 없잖아요. 어쨌든 이 회사한테 돈을 받으나 이 회사한테 그러니까, 상관이 돈만 벌면 되지, 거기. 얘네들이 갖고 있는 생산 노하우가 얘네한테 맞아. 간다 한들 자사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이주환 위원님한테도 스카우트 제의가 올 수도 있어요. 다시 네. 생산으로 돌아가라고. 그게 아니라 졸업하고 왔는데 애널리스트 반도체 애널리스트. 하여튼 반도체 눈물 겨운 스토리가 또 숨어 있네요. 아니 그렇게 아닌 게 또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배도 그렇지. 뭐 또 자동차도 그렇지. 다 선배들이 가서 어떻게 보면 염탐해 가지고 그렇게 보면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또 그런 식으로 해서 기술 이전을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천 네. 기술을 개발해서 처음 시작한 것들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럼. 대부분 다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도 나라가 마찬가지죠. 우리 경제가 일본에서부터 다 배운 게 많은 거예요. 그 어렵다 하더라도 한 번에 이렇게 쓰러지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게 그런 것들이 다 겹겹이 쌓여서 만든 경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글로벌 밸류체인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네. 누군가는 계속 새로운 거를 개발하는 그러니까.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IP를 네. 다 갖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다음에 누군가는 그 버튼을 받아가지고 양산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걔를 쫓아오는 후발주자가 생기는 거고 얘가 이만큼 오면 앞에 이제 이거 버리고 딴 걸로 또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도체는 이제 지형도가 조금 복잡해졌다는 거죠. 이제 중국이 이제 따라오는데 우리는 그러면 저쪽으로 비메모리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또 비메모리가 메모리로 온다 하니까 약간 이 지형도가 네. 이게 축차적으로 밀려서 그냥 아 그래 니네가 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전의 지형과 달라지. 우리 그 빙상에 보면은 추월이라는 경기가 맞아, 있잖아요. 맞아 추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앞에 쫓아가서 앞지르든지 뒤에서 추월을 하는 우리가 날 못 따라오게 끝까지 가줘야 되는 상황인 건데 어느 쪽이 빠를 거냐가 지금 맞아요. 생존에 걸려 있는 거죠. 우리가 비메모리로 빨리 앞서가야 되냐 그 전에 중국이 나를 따라잡을 것이냐 속도전인 것 같아요. 네. 빙상의 추월이다. 네. 근데 갑자기 쇼트트랙이랑 스피드 스케이팅이 지금 합쳐져 갖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 거야. 뒤에서 쭉 이렇게 밀어줘야 돼. 자, 오늘 IT 데이 화요일 또 IT의 최신 소식과 IT 이슈들 짚어주신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이주환 연구위원님 오늘 옛날 얘기까지 아주 너무 재밌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